운이라는 게 아무 때나 받는 게 아니거든. 받을 때가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운이 바뀌는 시점이야 지금. 요때 딱 받아주면, 신축년에 받아주면은 타타라에 갈 수가 있고. 이번에는 선생님이 또 마지막으로도 좋은 팁 봐오신 우리 닭띠분들이에요. 예. 닭띠분들 일단 선생님 전체적인 운세랑 뭐 특징이 어떤지 띠에 말씀드릴게요. 닭띠분들은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합니다. 닭띠들의 성격이. 자기가 뭐든지 하고자 하는 일에는 아주 그걸 다 성취할 때까지 열정을 다해서라도 마무리를 짓는 게 닭띠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어디 가서든지 자기 주장을 좀 많이 내세우는 편이라 조금 좀 마이너스는 되지만 그래도 그 주장이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카리스마가 있고 그 어디 가든지 망구사를 거느려야 되는 이런 사주들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지는 건 싫어요. 닭띠들이. 그럼 나이 때별로 한번 더 자세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네. 처음이 이제 29세, 네. 29 닭띠분들인데 네. 이분들은 제가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 네. 이 사람은 군생활에 말뚝을 박든지 이 양반은 뭐 경찰이 되든지 이런 직종을 골라야 되는 사주고 부모 밑에 있어서는 빛이 안 나요. 부모 품을 떠나야 돼요. 이런 사주들이고 또 뭐 나가서는 인연관계라든지 이렇게 맺게 되면은 자기 건 확실히 지킵니다. 나이에 조금 좀 갈려는 돼 있지만 지금 29세 같으면은 이제는 자기 둥지를 꿈꿔야 되는 나이고 빨리 독립된 생활을 해야 되고 결혼도 가능하죠. 올해 삼재가 끼어있긴 해도 괜찮아요. 괜찮다. 네. 그 다음이 이제 41세 되는 닭띠분들인데 이분들은 이제 자리를 많이 잡았지. 잡고 앞으로 전망 있는 생활을 점점 갖고 자녀들한테 물려주려고도 꿈을 마음을 먹고 있는 이런 시점에 와 있어요. 그러면은 좀 이분들은 자기 자식을 챙겨줄 생각이 없다면 이미 자기 자리는 잡아놓은 상태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41세 닭띠분들은 좀 이제 내 사업을 한번 해볼까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사업 운을 받아가지고 활용을 하면 더 좋아요. 아, 사업을 좀 받아서. 예, 올해 운이 들어와 있어. 삼재가 나가면서 41살에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업 운을 좀 받고 안정되게 간다고 보면 조상에서 많이 돌봐주는 이런 운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아, 운이 들어온다 말씀하셨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운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 운을 잡을 줄 아는 게 더. 그렇죠. 잡을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운을 받아서 줄 때 잡아야지. 아, 못 잡, 그냥 들어온다고 해서 못 잡으면은 또 그냥 날아가는 거잖아요. 네, 실패. 실패 인생이 되는. 잡아야 예, 이 운이라는 게 와가지고 몇 년을 머무르느냐 그리고 운이라는 게 아무 때나 받는 게 아니거든. 그 받을 때가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운이 바뀌는 시점이야 지금. 그러니까 요때 딱 받아주면 신축년에 받아주면은 타타라에 갈 수가 있고 아는 길도 물어가라고 두드려보면 가라고 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잘만 하면 괜찮아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65세 닭띠분 네. 65세 닭띠분들은 어떻게? 65세 닭띠분들은 이제 조용히 이제 뒷방에 앉아 계셔야지 뭐. 보왕이 이제는 빛이 이제는 갔어. 아, 빛이 갔어요? 편하게 그냥 놀고 네. 그냥 편안하게 지내시면 돼요. 건강하게. 이분들은 그럼 자식 걱정을 가장 많이 할 것 같은데. 자식 걱정이야 되지만 네. 자식들도 이제 자리를 다 잡았어. 이 나이에. 잡았기 때문에 그 공고하게 또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거의가 다 잡았다고 봐요. 예, 그래서 이제 운명에 맡기고 사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